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남광통원입니다. 건설주가 오랜만에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더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중소형 건설사 테마 주도이기 때문에 남광통원이 얼마나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한 분을 주셨고요. 역시 다른 한 분은 이게 정책 수혜주는 이제 좀 옛말이다, 트렌드가 지났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남광통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멈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 연구원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기를 등원시키고 오늘 함께 방송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분위기 훈훈해지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남광통원 설명해 주실까요? 길건우 연구원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막 사적 얘기 막 까도 되는 겁니까? 아, 네, 뭐 방송이 사실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아, 네. 뭐 또 제 차례긴 하네요. 네, 네. 뭐 남광통원 제가 아까 보니까 자세하게는 대표님이 얘기해 주실 거라서. 네. 최근에 남광통원이 사실 수주가 조금 말았거든요. 뭐 오산시의 주상복합 뭐 440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신축 공사 체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청주의 산업단지 시공사로 또 선정되기도 해서 조금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 남광통원 자체가 뭐 고급 호텔, 콘도미니엄 뭐 이쪽으로 사실은 건축 공사 실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각이 된 거는 같은데, 사실 뭐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까지도 나왔었는데 건설주 자체들이 사실은 낙폭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조금 관심이 가기는 하는데, 하반기 이유는 돼야지 그래도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지 않나라고 사실은 생각되는 게 많은 게, 뭐 원자재 가격 사실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잡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도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실적들 대부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회를 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실 벗어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8월이 되면 플러스가 또 되는 게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또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남광통원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조금 가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빨리 실현하시고 또 다른 쪽으로 골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광통원이 어제 뭐 상한가 불 뿜었는데 더 가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일단은 길건우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남광통원? 네, 테마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본질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보다는 다른 건설 쪽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인데요. 일단 남광통원이 47년도 설립이 됐으면 이게 업력은 6.25 전에 설립됐네요. 네, 내용보다 보니까 6.25 때 재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이어왔다가, 근데 뭐 2016년도에는 또 기업 부진에 대한 흐름들 나오면서 또 한번 기업 구조 조정도 나왔었고요. 근데 시공 능력 73위입니다. 네. 뭐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게다가 아파트 브랜드 중에 하우스토리라고 있는데요. 네, 잘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이런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 PB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도공사나 호텔 콘도 이쪽 강점이 있는데, 또 하나 개성공단 쪽에서 현지법인 남광 NK 설립하면서 거기서 아파트 지었다라는 쪽도 부각을 받으면서 개성공단 관련주로도 연결이 됐었고요. 근데 지금 건설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좀 불편했었죠. 건설주 하면 금리 인상기에 안 좋다. 그리고 또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분양가를 조정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에서 PBR 뭐 보면은 3배, 4배 가는 중소형주 널렸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그래도 어떤 정책적인 변화, 특히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많이 좀 완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들이 지금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 쪽으로도 나오는 얘기고요. 네. 게다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계속 나오죠. 네. 게다가 또 이번에는
네옴시티라고 또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핵심이죠. 이분이 오일머니로 좀 돈 좀 챙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어떤 계획적인 도시를 한번 크게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네옴시티가 부각을 받는데 이 홍해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쪽에 서울의 네. 44배 규모로 규모가 그렇게 넓네요. 사막이 그렇게 넓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40조를 투자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터널 공사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수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래도 한때 중동에 강점이 있는데 네. 여기서 뭔가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테마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워낙 저평가였기 때문에 아마 중소형 건설사가 한두 번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짧게 대응하시든가 아니면 파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기대는 살짝 있어도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피부에 와닿는 테마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난강통원에 대한 의견 두 분이 모두 주셨는데 이 건설 업황 자체가 일단은 최근에 그렇게 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뭐 아는 이 건설사들 내부자들 얘기 들어보면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셔가지고 난강통원 오늘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쉬어가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